내 이름은 도알, 관극너죠. 제가 지금 나온 곳은 블루스퀘어고요. 오늘 보러 온 작품은 바로 여기 보시죠? 아이다입니다. 한번 지금 로비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래 지하 연결 통로로 가는 게 국룰이지만 블루스퀘어 전경을 담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한강진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시고요. 나오시면 이렇게 커다란 사각형의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아이다 옆에 엘리자벳도 걸려있네요. 인생작이 연달아 올라오다니 당분간 불쾌 많이 올 것 같네요. 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1층, 극장상 3층이에요. 들어오시면 커다란 책장이 보이는데 당연히 전시품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캐스보드도 찍어주고 MD부스도 쭉 구경하는 게 국룰이죠. 살 게 많아 보이지만 전 MD는 안 사요. 사도 박스 안에 처박아둘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관극 한 번 더 한다는 마인드. 그리고 이렇게 포토존도 한번 쭉 구경해보는 것 역시 국룰이죠. 이런 포토존 지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온 사람들이 찍어주는데 저는 혼자 와서 그럴 수가 없어요. 대신 이런 방식으로 포토존과 저를 같이 찍어봤습니다. 왠지 눈이 슬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아요. 피곤해서 그런 거랍니다. 다시 캐스보드 찍어주고 이날 팀원 스테이지라 폰스트랩을 받았어요. 여태 받은 폰스트랩 중 제일 좋았답니다. 그리고 지하 2층, 즉 극장 1층에 이런 곳이 생겼더라고요.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었고요. 저기 보이는 건 거울이 아니라 TV더라고요. 과연 뭘 틀어주는 곳인지 궁금하네요. 아직 아무것도 안 틀어주길래 거울로 사용해봤어요. 근데 여기 완전 꿀 포토존이더라고요. 자기 등신보다 한 플러스 한 1등신 돼서 찍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9등신으로 찍혔죠. 사실 아이다는 제 인생 뮤지컬 중 하나입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볼게요. 바로 부활의 뮤지컬 영업. 여러분들이 아이다를 보셔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아이다는 할인을 잘 해줘요. 20%에서 30%가 기본이고 아마 조금만 기다리면 40에서 50까지는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아껴서 나중에 아이다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다른 관극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끼고 아껴서 그 돈으로 차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두 번째로 넘버들이 진짜 심장을 건드려요. 엘튼 존 아시죠? 엘튼 존이 만든 거라 하나하나가 정말 좋답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리튼 인 더 스타즈예요. 진짜 그 씬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무대가 좋아요. 특히 저는 천막 이용 씬을 좋아하는데요. 보시다 보면 천막 하나로 강을 만드는 씬이 있어요. 그 천막으로 강도 표현하고 시장 천막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라다메스 창고 천막으로도 표현해요. 거기다 조명도 되게 잘 사용하는 극이에요. 네 번째로는 커튼콜 촬영 허용극이라는 거예요. 요즘 커튼콜 촬영 금지극이 대부분이죠. 아니 촬영 허용해서 SNS 뿌리게 놔두면 공짜로 홍보 효과 나는데 왜 막아뒀지?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펑펑 친 필요가 없어요. 아이다는 어느 날 가도 커튼콜 촬영이 가능해서 가슴이 뻥 뚫려요. 가슴이 뻥 뚫리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생명 연장까지 되세요. 다섯 번째로는 감성적인 인간이 되세요. 자신이 감정 없는 로봇이다? 감성이 메말랐다? 그럼 아이다를 보세요. 저절로 감성적인 인간이 되십니다. 감성이 많아지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면 인기가 많아져요. 여섯 번째로는 이게 정말 마지막 아이다일 수도 있어요. 디즈니는 모든 나라의 아이다 라이센스를 회수해 갔는데요. 우리나라는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 2020년 한 달간 부산 라이센스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전체 일정이 취소되었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신식 컴퍼니와 디즈니가 다시 공연하기로 협상했다고 해요. 즉 진짜 이번이 마지막 아이다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새로운 버전의 아이다가 올라왔는데 영상에 보던 거랑 다른데? 뭐야? 어벙벙 할 수도 있는 걸 사전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업 좀 됐나요? 아이다는 제 인생작인 만큼 특별히 리뷰를 두 개 준비해볼까 해요. 하나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나, 그리고 하나는 심층 리뷰 하나, 이렇게 두 개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두 개의 영상 올라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